지금 참사 발생 전이나 참사 이후에 네. 지금 이게 언론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네. 저희 재한이라고 예. 소영이라는 아이가, 박소영이라는 아이가 네. 예, 남양주에 사시는 분인데 네. 11시 10분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아휴. 지한이는 10시 20분이죠. 10시 20분쯤에 들어가자마자 사고를 당했고, 네. 11시 10분까지 살아 있었다는 목격자를 만났습니다. 네. 지한이는 119 구급대 그 침대, 거기, 차 안에 누운 게 아니고 밖에 그 침대에 누워 있었고, 박소영이라는 친구는 아마 바닥에서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박소영이라는 친구는 이 외국인이 보기에 맥은 있었고, 예, CPR이 필요하다고 생각돼가지고 네. 친구들하고 아마 CPR을 했던 모양입니다. 아, 예. 그리고 저희 지한이는 CPR을 할 필요성을 못 느꼈답니다. 네. 당연히 살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상태를 아, 봐서. 그래요. 근데 지한이가 네. 119 구급대 거기 이태원에서 출발한 시간이 11시 53분이더라고요. 12시 19분에 예, 서울 이대병원에 도착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한 시간 반 이상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지한이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 또더 안타까운 거예요. 분명히 살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처를 너무 안 했어요. 사고가 난 다음에 뭐 사고 전에도 대응을 안 했지만 사고 후에도 전혀 대처를 안 했어요. 그냥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냥 행안부, 서울시 용산구청, 예, 경찰청, 119 소방대도 마찬가지지만, 예, 컨트롤 타워 없이 지들 마음대로 한 것인지, 만약에 전쟁이 났으면은, 김정은이가 쳐 내려왔으면은, 예, 저희 나라 그냥 망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도망갔고, 예? 이 상황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너무 안 되고, 그리고 지한이 아버님 인터뷰하신 데도 되게 힘드시겠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말. 예, 목격자를 만났고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저게 외국인이고요. 여자친구는 한국 사람이었고, 예, 저기 증언까지 다 해주겠다고 하셨고, 아, 그리고 그래요? 인터뷰까지, 예, 다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분향소를 밤에 왔다가, 저희가 이제 유가족들이, 저도 거기 아, 있었고, 분향소에 있는데, 박소영이라는 친구를 알아보더라고요. 아, 내가 CPR 했다고. 네, 근데, 영정사진이 그 위에 옆에 지한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한이를 보더니, 이 친구도 봤다고. 근데 이 친구는 살줄 알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때 도움 알겠습니다. 없이.